대구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왕림해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마치고 올해 대구에 이렇게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대구는 세계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도 대구 하면 일단 섬유의 고장, 경제가 좋은 고장, 그래서 대구가 참, 그리고 한 4, 50년 전에 또 대표적인 사과가 대구 하면은 제일 능금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죠. 시대가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뭐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과일 같은 게, 사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생산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청송이나 이쪽에 가면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사과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육질이 달라요. 예, 고기만 육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과에도 육질이 있습니다. 오늘 공감음악회 오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작은 사고도 없이 여러분 스트레스 마음껏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갑니다.
예쁘게 생긴 강혜연이가 살랑살랑 봄초녀처럼 흔들고 노래할 때는 사실 안무가 되는데 저는 내 나름대로 스텝을 밟긴 봤는데 어딘가 모르게 사실 좀 어색합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MC들께서 트로트계 BTS 진성! 아, 사실 제가 그 타이틀 갖고 싶어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트로트계 BTS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사실 50%가 또 안무입니다. 근데 BTS를 하려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정적으로 노래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저도 야, 근데 사실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 좀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다리가 억수로 꼬여가 내서 막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안무는 기대하지 마소. 알았지? 예? 세 번째 노래 갑니다. 못난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박흥보가 문제네.
걸식을 다니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고 보니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이 박흥보를 찾아다오. 나도 오늘부터 시기를 줄란다. 얼씨구나 전바라.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하다 신이 나면 괜히 이런 것도 하나씩 해요. 아리 아리랑 시리 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너다 가세 너다 하나 가세 저 다리 도로 노다나 가세. 아니 사실 내가 정신없이 앵콜을 했는데 예, 박수한다는 게 앵콜을 해버렸지. 에라이 참 아가 정신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오락가락합니다. 예, 조금 전에 못난 놈을 불러드렸는데 사실 이 노래는 여러분 미스터트롯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지원 군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1절에서 올크라운이 나왔어요. 그 제가 심사석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 노래를 어디서 들음직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노래예요. 예. 요즘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아까 우리 혜연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나온 친구들이 너무나 또 얼굴도 예쁘고 남자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가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뜨고 있다 보니까 저도 틈새 시장에 지금 삐들고 들어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트로트계 BTS로 그 타이틀을 누구 주겠어요? 요즘 심심찮게 장민호하고 찬원이가 선배님 그 타이틀을 저한테 넘기시는 거 어때요? 이런 싸가지 야 나도 버텨야 될 거 아니냐. 니들 욕심낼 거 내라 사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예 앞으로 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KBS 설날 특집에 제가 특집쇼를 했잖아요. 올해 2월달에 거기에 신곡 코너에서 불렀던 우리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이 소금꽃을 요약하면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셨던 우리 아버지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다 집에 오시면 그 땀이 말라서 소금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가 그대로 이 가사 속에 배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사는 진서인가 작사를 했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금!
지가 잡아 할 적으로 막 앵콜 해봅니다. 자세히 보소 아가 뻔뻔하게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좀 뻔뻔해야지 먹고 사는 거 알겠습니까? 제 인생에 지론이 있다면 쪽팔림은 순간이요 인생은 기쁨은 기회. 네, 이런 지론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 오늘 한 가지 배워가세요. 쪽팔림은 순간이고 행복은 기회다. 아셨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개똥 철학이니까 그냥 한적기로 듣고 한적기로 흘리소. 근데 이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앵콜을 했어요. 끝나면 진성이 하면 하여튼 가면 되고 오면 35년에 하여튼 가면 되는데 드디어 탱크를 안 걸랍니다. 35년 만에 안동의 역사를 새롭게 쓴 바로 그 노래. 오늘도 노래방에서 각종 단란주점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히트곡 안동역에서
피.